육가공 업체 직원들의 수고가 유독 빛나는 밤. 경기도 수원의 통닭거리에서는 오늘도 치킨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들고 있는데요. 치킨은 때론 야식으로, 때론 간식으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170도 온도에서 바삭바삭하게 튀겨내는 치킨. 이곳 작업자들은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치킨 사랑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데요. 한 3마리 정도? 3마리? 네, 두 마리 더 나가는데. 두 마리, 한 20마리 정도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치킨을 튀겨내는 것은 바로 요 가마솥. 여기 지금 가마가 몇 개 있어요? 가마 11개. 그래도 이게 따라 못 가요. 손님들이 빨리빨리 달라는데. 네. 하루 평균 11시간 동안 1000마리가 넘는 치킨을 만드는 작업자들.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히 일을 하다 보면 다리가 붓기도 한다는군요. 내려놓자마자 무섭게 팔려나가는 치킨. 손님이 많다 보니 바쁜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죠. 바쁘고 힘들긴 해도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면 좋더라고요. 치킨 덕분에 입도 즐겁고 마음까지 훈훈해진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편하게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는 선에서 남녀노소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삭바삭한 치킨이 있어 맛있는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한편 그 시각 육가공 업체 공장 안엔 밤 작업이 한창인데요. 밤 8시부터 시작되는 닭 손질 작업은 새벽 4시까지 8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기름. 기름. 예, 기름 제거. 이거 여기서 일이 안 하면 이거 먹고 있어요. 기계가 닿지 않는 곳에 기름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떼어내는데요. 이게 해주면 먹는 사람은 맛있을 거네.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 제일 서민들이 먹는 게 이거잖아요. 매일 오전 8시. 치킨 가게에 신선한 닭을 납품하기 위해서 밤을 새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밤에는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한 2,000마리 정도. 2마리는 3,4천마리. 3,4천? 네. 당일 주문량은 당일 만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밤 작업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녹록지 않을 터. 한 번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한 4시까지, 3-4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안 해주세요. 뭐 밤 하던 일이니까. 그냥 하시던 일이세요. 노장의 힘으로 2,000마리의 닭 손질을 마쳤습니다. 기름 제거를 한 닭은 이동해 다음 작업을 거치는데요. 요즘 치킨집에 가면 프라이드도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밑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양념을 세게 해달라, 싱겁게 해달라. 그 양이 틀리니까, 그람수가 있으니까 닭이. 그거 조절해서. 밑간이 골고루 베어야만 튀겼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군요. 어느덧 새벽 1시. 매콤하게 밑간 작업을 한 치킨용 닭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장 작업에 매진할 차례. 이 작업 도중 차질이 빚어지면 전 공정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자는 주의 깊게 작업을 하는데요.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안 피곤하세요? 피곤해도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뭐. 아침 오전 내리 쉬고 나가야 영업했는데 방해가 안 되잖아요. 오후서부터 장사를 했는데 오전 중으로 놓아줘야 되니까. 고요한 작업장 안에서 작업자의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에는 아들이고요. 네. 저 옆에는 저희 영감님이고요. 10여 년간 마주한 부모의 부지런함이 거울이 되어 고스란히 자식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 이제는 천직이 되었다는군요. 일하죠.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일하시는 거세요? 아니 너무 뭐예요. 오늘 직원 하나 나와요. 움직이면 그래도 용돈 받잖아. 네. 남들이 뭐라 하건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니 그걸로 만족하다는 노부부. 이들의 또 다른 아침이 밝아옵니다. 노부부가 퇴근하자 이른 새벽 공장 안을 분주하게 밝히는 사람. 이곳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공장 안은 다시 활기를 띠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작업 준비? 작업하면 작업할 수 있게 직원들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작업장의 도구를 각각의 위치에 배치한다는군요. 안녕하세요. 항상 이 시간에 이렇게 출근하세요? 네. 다른 날 좀 오늘은 좀 물량이 많은 날이라 좀 일찍 나왔어요. 작업자들 간의 작은 배려들로 누구 하나 툴툴거린 사람 없이 이른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일단 소량으로 좀 나가는 거, 소량으로 많은 가짓수가 나가고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많은 양을 하게 되죠. 한 100km 단위부터 이제 나가니까요. 밑에가 딴 거네, 딴 거. 개인 치킨집에 납품하는 소량의 닭들까지 주문에 맞춰 확인하고 살피는 작업자들. 자칫 실수라도 할까 싶어 2인 1조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수하는데요. 두 공기는 또 딴 집이죠? 네. 두 마리도 나간다는 거예요. 두 마리도 나간다는 거예요. 네. 소량이지만 정성 가득 담아 정확하게 포장 작업을 거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치킨 창업에 무작정 뛰어드는 현실. 이곳 작업자들은 참 안타깝다는군요. 처음에 소자분으로 차리기가 좋으니까 처음에 시작들을 많이 하시죠.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창업도 많이 하지만 폐업률도 제일 높아요. 이게 그래서. 예. 닭을 키우는 농가부터 시작해 치킨 가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완성되는 국민 간식 치킨. 흔하지만 참 귀한 먹거리입니다. 오전 8시. 본격적으로 배송할 물량을 확인한 후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쭉 들어와! 들어와! 하루에 이게 차가 몇 대가 이렇게 나가나요? 6대요. 매장수는 100군데 정도 되죠. 갈 길이 먼 작업자들. 바삐 몸을 움직입니다. 치킨 가게 영업 시작 전에 작업한 물량을 배달해 놔야 차질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많이 바쁘죠?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지 제 소관에 베이컨이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나갈 물량을 일일이 점검하며 옮기는 작업자.
힘차게 배달지로 향합니다. 오늘 공장에서 손질한 닭이 배달된 치킨 가게. 낮 12시인데도 조리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손님도 없는데 벌써 닭을 튀기시게요? 네, 저희는 초벌해서 손님 오시면 주문 들어오면은 그때 재벌해서 나가기 때문에 미리 저희는 초벌을 해놔요. 아, 초벌을 미리 해놓으세요? 네, 낮에 돈 준비죠. 공장에서 들여온 신선한 닭은 비법 소스를 발라 다시 한번 맛을 입혀야 이 가게만의 독특한 풍미를 가진 치킨이 되는데요. 파우더. 파우더. 네. 담갔다 빼는 게 아니고 좀 얇게 해요. 이곳에선 신선함을 위해 매일 새 기름으로 교체를 한다는군요. 167도의 온도로 예열한 후 약 4분가량 초벌을 해두는 작업자. 초벌이 끝나면 건져낸 후 다시 작업하기 쉽도록 진열해놓는데요. 손님들한테 좀 더 빨리 나가는 신속함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진열을 해놓으면은 지나가시다가 이제 보시고는 맛있어 보여서 드시러 오는 손님들도 계세요. 근데 일부러 더 낮에 많이 해놓는 것도 있고요. 매장 안에 가득 채워진 치킨 냄새. 하, 참 이래서 아는 맛이 더 무섭습니다. 예쁜 속살을 드러내며 치킨이 맛있게 초벌이 되었습니다. 동네 치킨 매장을 지나칠 때면 이렇게 치킨이 보이게끔 진열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군요. 어느덧 매장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주방 안 작업자들의 손길이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아무래도 프라이드가 제일 나갔어요. 70%? 70%가? 네. 이곳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뭐니 뭐니 해도 프라이드 치킨. 남녀노소, 연령불문 좋아하는 국민 간식 치킨. 치킨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배고플 때 이제 간식으로도 생각나고 한 끼로도 먹을 수 있어서 네, 많이 생각나요. 아무리 뭐 물가가 올라서 닭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아직은 서민 음식이고 편하게 찾는 것 같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요즘은 치킨을 먹는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각종 양념을 비롯해 치즈를 얹는 등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군요. 여러 가지 종류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맛있는 먹거리를 위해 매일 성실하게 맡은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맛있는 꿈을 꿉니다. 좋아하세요? 네. 왜 좋아하세요?
아니 여기 보고 최고예요 해줘. 최고예요. 치킨은 맛있으니까요. 원래 맛있으니까요. 먹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